막내 PD가 스폰서 자격으로 대보하우스지 대회에 갔다 왔다. 기기 협찬 영상 촬영뿐 아니라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도 찍어와서 같이 시사회를 하게 됐는데 과연 어떤 영상일지 같이 확인해보자. 들었어요,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유롭게 떠들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되게 많이 왔어요. 갤러리 좀 구경해보셨어요? 제가 다 담지 못했는데 일단 먹을 거 부스 한 3개 있었고 퍼팅 이벤트 참여 안 했어?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쓱 보더니 상품이 바카스 젤리? 약간 자본주의적 상품이 약했네요. 공이라도 줬으면 했을 텐데. 교촌 대회 가면은 거긴 치킨을 공짜로 줘요. 그렇죠. 교촌 일국일 대회 가면 메인 대명 붙어 있는 그거에 따라서 확실히 약간 컨셉 조금씩 다르고 그 재미로도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오, 좋은데요? 교촌은? 안녕하세요. 유니코 마케팅 팀의 막내 PD입니다. 오늘은 서원일스의 데보하우스 D 대회에 참여했는데요. 오늘 일요일인데 저희 팀장님의 강압에 의한 저희 아버지가 박민지 프로의 팬이어서 박민지 프로 조를 따라다니면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 강압은 아니었죠? 강압은 아니에요. 내가 강압은 아버님, 아니고. 아버님과 좋은 시간 가지라고 이렇게 배려를 했어요. 아, 좋으신 팀장님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저는 갔을 때는 막 덥진 않았어요. 네 번째 홀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제 구름이 걷히면서 아, 가을이 맞나? 이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양산 안 가져갔나? 저는 없었고요. 저희 아버지 혼자. 좀 이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짬바에서 오는 차인 거야. 이게. 아버님은 의자 가져오셨네. 저도 갑자기 이거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너 안 가져왔어? 이러더라고요. 전날 그린이 되게 빠르다고 들었는데 3.7이었습니다. 진짜 저도 공을 치면서 3.2까지, 3.3 정도까지 그 정도 수준을 했는데 3.7이라는 숫자는 저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진짜 어떤 기분일까? 약간 일반 골퍼가 범접할 수 없는 스피드지. 살면서, 공을 치면서. 저게 지금 볼 확인하는 거죠? 서로의 볼. 처음에 이제 내가 어떤 공으로 치겠습니다 하고 노티스를 하는 거지. 굿샷! 이렇게 쉽게 가볍게 휘두르는 것 같은데 우리보다 거리 많이 나갔걸? 그렇죠. 전날 평균이 한 240? 와. 되더라고요, 다들. 네. 좀 약간 재밌었던 게 마지막 상 치자마자 저렇게 바로 이제 백 들고 가는 게 저 경기 때 선수들도 진행을 생각해. 저기서도 밀리면 안 돼. 그건 몰랐어요. 다 경기 진행 요원 있고 마샬이 있고 진짜로 우리처럼 스폰서들 있지, 지금 직원이 몇 명인지, 방송사들 있지. 그러면 정규 평선 방송 시간이 있잖아. 근데 밀려봐. 그럼 5시, 6시 밀리면 그거를 중계를 할 수가 없잖아. 이제 계속 이제 좀 빨리빨리 플레이하게 하지. 그래서 그 프로들도 가끔씩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늦장 플레이. 약간 이런 키워드를 해서 이슈가 되긴 하더라고요. 심지어 벌금도 있어. 그래요? 벌금 경고가 있어요? 돼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누적이 되면 벌금을 내야 돼. 늦장 플레이. 파4는 뭐 기본 다 투온. 네. 확실히 선수들도 빠른 걸 인지해서 그런지 뭔가 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치는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뭐 안전하게 치는 것 같아요. 나이스! 나이스! TV로 볼 때 다르게 진짜 타이트하게 팍팍 진행 엄청 빠르지? 너무 빨라요. 이게 쫓아다니기도 힘들더라고. 어떠세요? 나오니까. 좋아요. 초록초록하고 박민지 선수 만나서 좋아요. 구력이 어떻게 되시죠?
한 10여 년 됐습니다. 근데 구경을 갤러리 처음 나오셨다고? 네, 제가 치는 거 외에 남 치는 거 보는 거 처음입니다. 박민지 선수 때문에 나왔어요. 진짜 천만다행인 게 저희 앰버서더가 박민지 프로라 다행이지. 아, 다행입니다. 근데 왜 일반 정기홀에는 그렇게 빠른 그린이 없나요? 일단 저렇게 해놓으면 금방 상해. 아, 잔디가요? 왜냐면 바싹 깎잖아. 저희 레피셜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운행이 늦어진다. 맞아. 운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아, 맞네요. 맞네. 할 수 있겠지만 골프장에서 웬만하면 안 하는 거지 않을까? 맞아. 보통 저렇게 선수들이 치자마자 티를 뽑는 건 잘 쳤다는 거야. 아, 확신이 있다는. 볼 필요도 없다. 아, 진짜 힘없이 치는데 잘 나가네요. 홀인원에서 가져가고 싶다. 어디 거지? BMW? 다음에는 BMW 대회를 가도록 해. 뭔가 이제 좋은 거 주겠지. 박미지 선수 사생팬이 찍은 것 같은데? 거의 뭐 그냥. 다 동일선상에 이렇게 쫙 서 있고. 와.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선수들은 보통 자 치기 전에 티샷 때부터 야디지 북을 보고 내가 드라이버 얼마나 간지 알잖아. 네네.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정확하게 버리잖아. 다 원하는 곳에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컨샷을 치기 위해 공략이 제일 좋은 대로 떨구니까 셋 다 그렇게 치겠지? 그러니까 모이는 거야, 공이 다. 신기하네요, 진짜. 오케이. 너무 퍼지네요. 와. 라사! 아버님이죠? 네. 라사!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좋은 시간, 이제 부자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아, 좋은 추억 만들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 있을 때 또 한 번 더 좋은 추억 한번 만들어. 아, 네. 다다음 주에 저 아시아 대회에서 남자 대회 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